분노로 나타납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속에 내던져진 인간이란 존재. 그 존재를 윤희상은 그의 음악에서 첼로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윤희상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이 음악에는 동백님 사건에서의 옥중 체험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음은 이 음입니다. 에이음이죠. 윤희상은 이 에이음이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경지,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와 화해의 경지를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첼로는 인간이며 또 윤희상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에서 첼로가 내는 가장 높은 음은 A음이 아니라 그보다 반음 낮은 음입니다. 이 G샵 음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첼로는 A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못합니다. 첼로는 죽고 그 뒤에 트럼펫의 끝없는 A음만 남습니다. 절대를 추구하나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첼로의 G샵은 그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윤희상의 이후 삶의 행보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절히 도달하고자 했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분단의 벽을 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윤희상은 동백님 사건 이전까지 이렇다 할 정치적인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일본 도쿄에 나타난 윤희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상은 동백님 사건 때 납치되고 고문받은 사실을 7년 만에 처음으로 폭로합니다. 내가 7년 만에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왔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김대중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자기는 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침묵을 깨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김대중 씨 구출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기로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동경에 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윤희상은 김대중 구명운동에 발벗고 뛰어드는 한편 조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을 떠나서 그는 비로소 조국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려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쿄 우에노 이케노하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해외 한국인 77년 8월 도쿄 이케노하다 문화센터에서는 범해외 반독재 민주화운동 연합체인 한국민주민족통일해외연합이 결성됐습니다. 이 모임에서 윤희상은 공동의장 겸 유럽의장으로 추대됩니다. 강력하게 해외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뭔가 하니 우리는 여태까지 단지 미미한 애국단체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국가의 정당과 정부의 협력을 요구하고 호소하고 하는 데 너무 우리 자체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무쇠 파이프 본봉동을 휘두르면서 덤벼드는 폭력배들. 그러나 이 대회는 동원된 폭력배들의 난동으로 얼룩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윤희상의 음악 세계도 변모해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곡가는 비단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 속의 한 인간이다. 그는 결코 그의 세계를 무관심하게 관찰할 수 없다. 고통이 있고 부당함이 있는 곳에 음악과 더불어 얘기하고자 했던 그는 1980년 5월 독일에서 광주를 만납니다. 사전에 어린애들이 있을 때 보이지 말라고 그 자막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우리는 뭐 정말 너무나 상상도 못할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는데,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뭐 윤 선생님도 그때 그 심적인 그 고통이랄까,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야망과 광기가 이렇게까지 우리 조국에 있는데 도대체 이 뿌리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창피스러움과 거기에 대한 또 엄청난 분노, 뭐 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자책감이랄까? 외국 땅에서 뭐 이런 속에서 하다 결국은 막 그것이 이제 작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광주의 영혼이고. 그는 통곡하면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를 작곡했습니다. 그것은 항쟁과 학살에 대한 음악적 기록 보고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와 해방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고 잠시 유화 제스처를 보이던 한국 정부는 그가 광주여 영원히를 발표하자 태도를 바꿉니다.